풀박차는 공차 중량이 10톤이고요. 8.5톤 트럭입니다. 짐이 가득 실려서 약 19톤 정도 됩니다. 19톤 정도 되는 풀박차가 갑니다. 트럭이에요. 잘 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죠? 그냥 쭉 가면 돼요. 녹색 신호예요. 아니, 네가 왜 거기서 들어와?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어? 뚜악! 이런. 자, 풀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. 앞차랑 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있죠? 시위에는 이게 13m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앞차랑 거리는 한 40여 m 거리를 두고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차가 깜빡이 키더니 브레이크 잡더니 거리가 얼마인가요? 이만큼. 요거 한 12m 될까요? 그러더니 쑥 들어옵니다. 아니, 내가 앞차랑 충분히 거리가 있었는데 쑥 들어오는데 마침 이때 황색 신호가 바뀝니다. 이 차가 그냥 서버립니다. 불박차는 저 차가 네가 왜 거기서 들어와? 그래서 앞차에 신경 쓰느라고 황색 신호 늦게 봤어요. 조금 늦게 봤어요. 지금 급제동 해보지만은 꽝 부딪힌 데는 여기서 저렇게 갑자기 어떤 차가 들어오면요. 거기 신경 쓰느라고 신호등을 약간 놓칠 수 있어요. 이분도 황색 신호 들어온 건 1초 놓치셨대요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1. 차로 변경 후 급제동한 앞차가 더 잘못. 2. 황색 신호 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불박 트럭이 더 잘못. 이 당시 제한속도는 얼마였냐면 이 도로 제한속도가 80이었대요. 제한속도 80이었고요. 불박차는 한 75에서 80 정도로 가고 있었대요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뒤차가 잘못이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. 아니, 상대차가 그냥 가지 왜 차로 변경해갖고 남의 차 앞에 쑥 들어와서 그럼 갑자기 팍 쓰면은 불박차 어쩌라고요? 그 차 없었으면 신호등 보고 여유있게 브레이크 잡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앞차가 더 잘못했죠. 앞차 잘못이 94%, 풀박 트럭이 더 잘못이 6%. 앞차가 완전히 고타맹인 거죠. 그리고요, 상대차가 들어올 때 쭉 가면서 상대차가 들어올 이때 정선까지가 얼마나 될까요? 한 50m 될까요? 그런데 이때 황색 신호가 켜졌어요. 이때 40m 될까요? 40m 되는데 여기서 불박차가 급제동하면은 멈출 수 있을까요? 아까 보셨죠? 시속 70일 때 80일 때 정지거리. 이거 승용차 기준입니다. 승용차 기준일 때 80일 때 50m가 필요해요. 근데 짐을 가득 실은 총중량 약 19톤 정도의 트럭은요. 승용차보다 쭉 밀려요. 한 1.5배 밀릴 거예요. 저때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어도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어도 정선 지나서 아마 횡단보도쯤에 멈추게 될 겁니다. 근데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신호를 조금 놓쳤어요. 이거는 상대차가 앞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 돼야 되고요. 근데 경찰은 불박차를 안전운전 불이행이냐 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하겠대요. 아니, 불박차가 피해 차량인데 왜 불박차를 갖다 처벌하죠? 1. 신호위반이다. 불박차가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했기에 불박차 신호위반 맞다. 즉, 멈췄을 때 왜 앞차를 들이받았느냐? 신호위반 맞다. 2. 어떻게 멈춰? 앞차 보면서 뭐야? 하며 브레이크에 발이 살짝 닿고 그리고 앞을 보니 으악!
황색불이다. 최선을 다했다. 대한민국의 경찰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이 3,400명 계신데요. 참 다양합니다. 딴짓하느라 못 본 것도 아니고요. 신호위반 할, 그냥 신호위반해서 갈려든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왜 신호위반으로 검토하고 있을까요? 이건 신호위반 아니죠. 신호위반 아닌 이유는 신호위반을 딴짓한다고 신호등을 못 본 것도 아니고요. 신호위반에서 지나가려고 하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신호위반 아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 96%는 신호위반이 아니다. 4%는 신호위반이다. 이거요. 신호위반은 뭘 기준으로 하죠? 신호위반은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. 요거. 정지선 전에서 부딪혔어요. 그래서 이 안에서의 사고면은 정지선 안쪽에, 그러면 신호위반을 처리합니다. 경찰에서. 정지선 안쪽에서 부딪혔다면. 왜? 요걸 통과했으니까. 근데 지금은요, 우선 정지선 지나기 전에 부딪혔고요. 그리고 저 차 때문에 저 차가 내 눈을 잠시 가린 거예요. 내가 신호를 쫙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오니까, 으이! 눈이 여기로 간 거예요. 그 신호를 1초 놓친 거예요. 그리고 황색 신호에 곧바로 멈췄더라도 여기쯤에 섰을 거예요. 아마 여기쯤에요. 몇 미터만 더 있었으면 사고 안 났죠. 근데 이 차가 딱 가로막은 거예요.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? 이거 신호위반 아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블박차 피해 차량입니다. 과실비율은. 1. 앞차 100%. 2. 앞차 70 내지 80%. 3. 50대 50. 4. 블박차가 더 젊어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투표 시작. 마음은 앞차 100%가 하고 싶죠. 왜 네가 거기 끼어들어갖고. 그리고 왜 갑자기 브레이크 잡어? 시속 80도로 해서 한 75, 80으로 가고 있는데 걸려 싹 들어오면 어떡해요? 그래서 브레이크 너 골타미 하려고 일부러 작정한 거 아니면은 뭐하러 걸 들어와요? 자, 100%, 앞차 100%라는 의견이 62%. 앞차가 훨씬 더 잘못했다가 33%. 50대 50이 3%. 블박차 더 잘못이 2%. 블박차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 큰 트럭. 저렇게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? 내가 잘 가고 있잖아요.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들어옵니까? 왜? 들어오려면 내 뒤로 들어오지. 왜 들어와갖고 여기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. 트럭이 잘 달리고 있는데 한 불과 한 10m 조금 저 앞에서 저렇게 들어오면 뭐야! 브레이크 살 앞으로 쭉 가주겠지 했는데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. 게다가 우회전하는 차는요. 빨간불에도 우회전할 수 있어요. 이 앞차가 아직 횡단보도에 신호등 들어오기 전이면 우회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. 자, 여러분들, 요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황색불에 1. 정지선이 멈춰야 된다. 2. 우회전은 해도 된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 시작. 아, 니가 왜 거기서 멈춰? 황색불에 우회전이 되면은 앞차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 되는 겁니다. 서류변 경우 이유 없는 급제동이 뒤차로 골탕 먹이는 거죠. 자, 멈춰야 된다가 6%. 우회전해도 된다가 94%. 그 차가 우회전해서 갔으면 사고 안 냈을 거 아닙니까? 우회전해도 되는데 멈췄다 그러면 앞차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에요. 블박차에서 완전히 골탕 먹은 거예요. 그래서 100대 0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. 정답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황색 신호 황색의 등화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다. 정지선이 있으면 거기 서야 되는데 우회전할 수 있다. 우회전할 수 있어요. 황색 신호에. 근데 왜 멈춰? 네가 거기서 왜 멈춰? 아니 상대차가 우회전하려고 깜빡 잊고 왔잖아요. 여기서
그리고 우회전할 미리 이 차로 붙었어야죠. 저렇게 앞에서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들어왔으면은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갔어야지 왜 안 가? 만약에 직진할 차 같으면 왜 네가 이 차로 들어와? 앞이 뻥 뚫렸는데. 여기서 우회전을 들어온 거잖아요, 우회전. 그럼 우회전 했어야지.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입니다. 그래서 앞차 잘못 100% 충분히 볼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소한 앞차 잘못 이만큼입니다. 지금 요 사건이요, 담당 경찰관, 담당 조사관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고 보시고 다시 검토하세요. 어떻게 멈춰요? 못 멈춰요. 왜 신호위반입니까? 교차로 들어가기도 전인데. 그리고 블박차가 왜 안전운전 불이행이에요? 블박차 피해 차량이죠.